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일간의 헌신 예배와 기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연합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관심을 요청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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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일간 기도 행진을 진행합니다. 첫걸음으로 전국연합기도회를 개최했으며 예장합동총회 직전총회장 권순욱 목사가 출산사명을 주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되새겨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인구가 소멸될 국가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국가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총 사무총장인 이승준 목사와 송진숙 사모는 다자녀 출산의 복을 주제로 자녀 4명을 낳은 이야기를 전하며 저출산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총신대학교 강유진 교수가 교회를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돌봄시설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연했습니다. 이어 자녀 양육의 보람에 대해 역설하며 양육의 가치를 경제적 요소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에스더 기독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는 비혼주의 극복을 주제로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관 확립에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 대회를 출범한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8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일간의 헌신 예배 기도 행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대구, 경북, 전북 등 권역별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사명자 헌신 예배의 마지막 날인 5월 19일은 생명 존중과 출산 사명주의를 맞아 모든 교회가 출산 사명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